유전자 있어 나 있어. 좋았습니다. 핑크색 잘 어울리는 핑크색. 아 인복사 한번 걸려라 제발. 아 마이크 꺼줘 마이크 꺼줘. 자 오른 이제 왼쪽 루트. 왼쪽 루트 볼게요. 검, 핑, 파, 노. 검, 핑, 파, 노. 검, 핑, 파, 노 초반에 왼쪽 루트. 검, 핑, 파, 노. 전등 고치러 가겠습니다. 오케이 모랄 세아가 대부분이 왼쪽 루트를 탔어. 한 6명 정도는 건핑파노 소룡이 있었고 무랄이 있었고 소미아 있었고 세아가도 있었고 남순이 살짝 의심되고요. 남순이 살짝 의심됩니다. 남순이 살짝 의심되고요. 성태도 살짝 의심이 됩니다. 아, 자 웨어 이제 세아가님 오셨어요. 예, 말씀하세요. 이거 의무실에서 봤거든요. 의무실 이렇게 스캔 미션 하는 데인데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문 타고 이거 벤츠 타고 보안실로 넘어간 것 같거든요. 일단 철구 짱짱맨 형이랑 나랑은 그 캐스트 했긴 했거든. 형 알지? 철구. 어, 같이 했잖아. 아니 같이 했잖아. 야 철구야 좀 집중 좀 해라. 나는 아까 무라리아 상류소 메이커 나 봤잖아 맞지? 어. 우리 세지방이랑 거기에서 관리실에서 창고 쪽? 창고 쪽? 어 관리실에서 봤어. 관리실 관리실. 어. 이게 전기가 꺼지잖아요. 전기가 꺼지기 전에 저는 키리 날까지 쪽에 상류소 메이커랑 초록색 유전이랑 있었는데 키리 날까봐 무빙했다가 다시 오른쪽 갔는데 둘 다 키리 안 나 있어. 그럼 둘은 아니고. 소미아 씨. 네. 소미아 씨 어디 방향으로 가셨죠? 식당에서? 세아가 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식당에서 동선을 어디로 갔어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식당에 있다가요. 왼쪽으로요. 왼쪽 루트. 제가 검핑 파노를 봤어요. 검 검은색 핑 파 노 노란색은 저고 성태랑 유주랑 세아가랑 창렬 쇼메이크랑 오른쪽 루트 탄 거 같거든요. 맞죠? 맞아요. 맞죠? 맞아요. 맞죠? 지금 저 중에서 한 명인데 있어서 없어서 나 오른쪽에 관리실에 철구 형이랑 같이 했거든 게스트를. 그거 어. 말고는 어 아니 그 이거 모르겠어요. 이거 소면님인 것 같은데 소면님 저한테 호감착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나도 세아가님이랑 저 둘이 같이 있었는데 안 죽여가지고 어? 소미아가 근데 의무실에서 불 꺼지고나 처음에 싸보 올렸을 때 전기실에서 싸보 올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네. 늦게 나간 사람이 소미아님이긴 했거든요. 의무실 쪽에서. 저라고요? CCTV 보고 그러고 나갔는데 그리고 아니... 세아가님이랑 같이 나가서 거기 뭐지 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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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킬콜이 안 돌아서 킬을 못해. 그래서 왼쪽으로 가다 킬하고 넘어왔을 수도 있어 소미아가. 아니 내가 봤을 때 이거 같아. 소미아님이 킬콜이 돌기 전까지 있다가 CCTV 있다가 맞아, 맞아. 이거 벤트를 타고 의무실 가서 죽이고 벤트 타고 보안실 왔다가 전기 킬 같이 나랑 같이 올라간 거야. 와... 나는 진짜 방금 아닌데, 얘기하신 분 누구죠? 또라이인가요? 좀 안 죽이면 안 돼. 나 진짜 국밥이라 가지고 세아가님이 지금 정치하시는 것 같은데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진짜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방금 논리적으로 말을 하신. 자 그럼 소미아 씨 아까 의무실에서 그럼 오른쪽으로 빠졌어요? 왼쪽으로 빠졌어요? 저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그 뭐지 응? 거기 뭐 미션 같은 거 하다가 다시 세아가님이랑 거기 갔다니까요. 근데 세아가 아니 근데 의무실에서 사버 올려가지고 전기실 고치러 가는데 왜 왼쪽으로 빠져요? 오른쪽으로 빠져야지. 아니 맨 처음에 그러니까. 왼쪽으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의무실에서 어디로 갔냐고 어디로 빠졌냐고. 소아님 아예 할 줄 몰라가지고 난 소용 의무실 쪽은 소용이라고요. 근데 이거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동선 확신시 되는 사람은 빼고 아닌 사람을 추스려서 하죠. 그리고 이거 그러니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 맞아 맞아 괜히 어차피 지금 어 그러면은 제가 정확 오른쪽에서 발견이 됐잖아요. 시체가 검 검 핑 파 노였거든요. 왼쪽 루트에서 계속 이렇게 미션하고 있었던 사람이 예 무랄 소면 아니 시체 의무실이에요. 시체가 의무실이라니까 코트야 뭔 소리야. 오른쪽이 아니야 그러면 소미아네. 야 그럼 소미아 맞네. 소미아 같아요. 아
소미아가 제일 늦게 나왔었어. 왜냐면 의무실에서 불 꺼지고 나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나 진짜 아닌데 나는 근데 미친... 세아가님이 나를 왜 다 그랬는지 모르겠네. 나는 왜 너무 논리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왜 나를 모르는 아니 잠깐만요 성태씨 누구 찍었어요? 자, 저 스킵했어요. 나는 소미아 야, 찍을래. 소룡이 뭐 했는데 소룡아. 오케이 일단 저도 스킵할게요 그러면. 근데 한 명 찍어서 못 찍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함. 아 이러면은 스킵이죠? 네네네. 아 소룡이 물어봐야겠네 이따가. 자 마이크 꺼주시고요. 자 다시 왼쪽으로 돌겠습니다. 상부 엔진 쪽 가갖고 미션 좀 하고요. 자 그 어느 때보다 솔직히 좀 힘들다. 아 그 어느 때보다 좀 많이 힘들긴 해. 왜냐면 하, 내가 처음 했을 때 이랬었을라나. 아 본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진술이 다 틀리고 그래 버려 가지고 내가 직접 본 거 아니면은 나도 말을 못 하겠어. 어. 미션도 잘 안 하고. 경크요, 경크. 소룡님이요, 소룡님. 경크 쏘는 거 봤어요? 쏘는 거 봤어? 쏘는 거 봤어요. 피 터지는 거 봤어요. 아, 나 그거 신경 했잖아. 소룡이가 쏘았어. 아주 그 자 이거 철구랑 같이 있다고 하고 아무 말도 안 했어 그거. 아니 근데 나는 말이 안 되게 저 소마 뿌뿌니. 어 잠깐만. 됐어. 님이잖아요. 소룡이가 쑥 썰었어. 오 나 이거 썰었지. 왜? 아 태양아님이랑 소룡이구나. 소룡이 써놓은 거. 아니 소마 뿌뿌라고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나를 썬 걸 봤다고요? 나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자 아 여러분들 일단 흥분 가라앉히고 일단 소룡이는 경크 떴잖아요. 그럼 소룡이 인포 확실하죠? 네. 이거 지금 한 명 더 썰렸잖아요 지금. 어 진짜네? 한 명 더 썰렸다. 한유주가 썰렸는데 지금 무라씨 지금 어디에요? 저 위쪽입니다 지금. 위쪽 어디요? 그 상부 엔진 쪽. 항에서? 항에서? 원자로 쪽. 원자로 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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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닌가? 항해실에 제가 한유주랑 그러면은 무라씨랑 한유주랑 들어갔는데 유주가 일단 없어졌네. 일단 의심하고 소룡이 달게요 일단. 오케이. 예. 봉준이 원자로 쪽으로 내려갔었는데 오른쪽으로 그러고 바로 가버렸다. 그럼 자, 계속 같이 근데 저 하나 말씀 태양님이 아닌가? 원자로에서 항에서 간 거예요 저. 저랑 성태 오빠는 아닌 게 이번 킬에는 성태 오빠는 보안실에 있었고 저는 같이 다녔으니까 2킬 났으니까 일단 이번에 경크였기 때문에 소룡이 찍고 가겠습니다. 예, 경크부터 답시다. 예. 경크는 아니, 뭐 다른 얘기 들어볼 필요가 없어. 경크야 근데 왜 아까 무랄 이 뭐 동선 말하라니까 형이 왜 대변해줘요? 무랄 동선이 상부 엔진 쪽으로 내가 가는 걸 봤으니까 왼쪽 루트로 탔거든 내가 봤어 거를. 색깔 기억 안 나네. 색깔로 기억하면 돼 색깔로. 지금 항해실 그러면 무랄 씨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예. 이거 소룡이랑 무랄 같다. 이거 소룡이랑 봉준이네 딱 보인다. 소룡이랑 봉준이 같아 느낌이 딱 온다. 또 아 밀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찍으라고 이 소룡 개새끼야. 잘 가라. 얘 뭐해? 이소룡 찍어. 이소룡 투표해. 네 자신 아, 투표하라고. 나 왜 찍어? 또 막. 자, 이 다음 무랄 무빙 잘 보세요, 님들아. 맞는데. 마이크 좀 꺼줘. 자, 무랄. 검민파가 지금 오른쪽으로 갔죠. 검민파 오른쪽 왼 그리고 아래 루트 탄 게 방금 상렬 쇼메이커. 검민파 소매가 지금 제 옆으로 왔고요. 오케이. 소매는 아니겠지? 어 소룡이가 소매한테 저기 있었으니까 소매는 무조건 아니야. 상렬이도 아니고 소매는 같이 다닐 만한 가치가 있지. 근데 소매 어디 가니? 어? 소매가 발견했다 민트를. 이거 어디죠?
자 마이크 좀 켜줘. 오케이. 자 이거 말씀드릴게요. 방금 소미아랑 저랑 계속 같이 다녔었어요. 저는 소미아가 의심이 안 가가지고 무기고 항해실, 산소 공급실, 보호막 제어실, 통신실 그냥 오른쪽 루트로 싹 다 돌았어요. 그 다음에 창고 쪽으로 간 다음에 전기실로 옮기면서 봤는데 왼쪽 루트 탄 사람이 검, 민, 파였어요. 근데 파는 파란색은 소미아잖아요. 저랑 합류했거든요. 민트색 성태가 죽었다는 건 무랄이 죽인 거예요. 성태를. 이건 무랄 찍어도 돼요. 저 오른쪽인데요? 이거 무랄 아니야? 아니야 왼쪽 찍은 거. 나 왼쪽 가는 거 내가 봤어. 뭔 개소리예요. 저 지금 세아랑 같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맨 처음에 초반에 무랄이 왼쪽으로 가는 걸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검민 파라고 내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검은색, 민트, 파란색. 근데 소면 저랑 있었죠? 성태 죽었죠? 저, 당신이에요. 저 말 좀 할게요. 저 6시 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가가지고 지금 세아랑 마주쳤는데요. 아 이번에는 진짜 믿어주시면 진짜 아니면 저 나락 쳐주세요. 저 그냥 전 진짜 나락 끝까지 가겠습니다. 저 무랄 바로 찍습니다. 캡틴이랑 소매하랑 보호막제어실 쪽 갔는데 무랄이 따라가긴 했어. 자 그리고 상렬이는 어디 있었냐면은 오른쪽 루트에서 계속 이렇게 소매랑 그리고 소매랑 나랑 계속 마지막에 있었고 세아가님은 솔직히 좀 못 봤는데 세아가님 운이 좋아서 살아남으신 거야. 운이 좋아 살아남으신 거고 무랄 맞아요. 이건 벡터 팩트. 말이 안 되는 게 세아랑 같이 있었는데 야 이 사람아 맨 마지막에 세아님을 네. 물고 무는 거는 조금 예 아닌 것 같아. 세아가님은 들어줘. 아 무랄 좀 얘기해봐. 무랄 그래 나 세아랑 계속 같이 있었는데 아니 계속 같이 있었는데 아니라 6시 쪽에 세아가님 계속 같이 있었나요? 상황이 있었는데 뭔 계속 나라는 거야. 세아가님 맞나요? 마지막에 딱 마지막에만 같이 있었어. 그럼 맞네. 그럼 맞아. 그럼 무랄 맞아 달어. 소미아 무랄 좀 달아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상열이 형도 만났는데요? 아이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진짜. 상렬이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고요. 죽으시고요. 아 이건 100% 맞아. 이건 무랄이 근데 건민파였거든. 건민파인데 파란색이 나한테 왔어. 어 그럼 맞아. 무랄 맞아. 봉준이 오빠. 왜 죽였어? 아 맞아 100%야. 100%야. 아, 아님 나 진짜 날아갈게. 나 진짜 확신해 이번에는. 왜 죽였어 김봉규? 이거 아님 세야지. 맞나? 아 씨발 제발 맞아라. 뭐야, 제발. 맞네 씨발. 아 나이스. 지렸다. 이번에 추리 인정? 아 인정. 진짜 무빌링으로 존나 사람 몰아. 아니 뭐 무란 무조건이었는데 항해실인 거 알고. 어 나 건민파를 봤거든. 오케이 좋았어. 그걸로 본 거야. 자 비트 주세요. 극락 가자. 아 CCTV라 마이크 좀 꺼줘. 어. 또 크루얼이네. 아 씨발 오늘 인포는 절대 못 해보겠다. 아, 일단 한 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예. 산소실 알아서 갈 테니까 그냥 냅둘게요. 성태 지금 의무실 있고. 어? 이거 안 아 이따가 하라고. 오케이. 아니 왜 안 고쳐 이 새끼들. 빨리 고쳐. 뭐해 아무도 안 갔어? 아 아 오리 언니 좀 그만 죽여라 소룡씨 진짜로. 예? 이거 맞아요? 맨날 퍼버리야 소리 듣고 싶어. 아니 이거 확실히 세아가 본 거야 경찰? 저는 봤습니다. 전기실에서 봤습니다. 누가 죽였죠? 어디서 죽었어요? 죄송한데 소룡씨가 전기실에서 죽였어요. 전기 있는지 이거... 모르고 근데 이거 소룡씨가 아무 말 없는 거 보니까 이건 맞는 거 같네요. 아니 내가 말해줄게. 나는 그 뭐냐 창고에서 전기실로 갔는데 내가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나 못 봤어. 그냥 나는 캐스트만 깼어. 정확하게. 아니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이는데 그걸 못 봤어. 아니 그건 필요가 없고 세아씨 써는 걸 봤나요? 써는 건 못 봤는데 이거 예. 들어오자마자 바로 보여서 못 볼 수가 없는 자리예요. 아니 근데 죄송한데 세아니 님인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캐스트 깨고 아니죠? 있었고 저를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논리적으로 반박 좀 부탁드릴게요. 같이 있었는데 소룡이가 나 안 죽였는데. 세아가님 조금만 더 뽀뽀님이랑 저랑 같이 그걸 기름통을 깼습니다. 같이 하고 있었거든. 네. 세아가 역으로 저를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아니요 캐스트 못한 거고 저는 근데 소룡씨가 저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세아가님을 해보시고 만약에 임포스터가 아니시면 저를 죽이셔도 됩니다. 네, 저는 소마랑 뽀뽀빠랑 같이 했습니다. 왜? 기름도. 철구야 너 뭐 꿀 먹었어 왜 말을 안 해? 야 나는 일단 김봉준 아니야. 김봉준 아웃에서 나랑 만났어 맞지? 예? 아웃에서 나랑 만났잖아 미쳐나는 거. 뭔 개소리세요. 저 지금 틀려가지고 지금 두 번째 그 미션 깨고 있는 건데 아웃에서 나랑 만난 사람 누구예요? 나면 만났었는데 미션 하다가 뭐라 저요 철구 아 상대는 아니야 나 만났어 저요
일단 근데 이거는 소룡 씨가 아까 인포 걸렸을 때 똑같은 멘트를 하셨고. 아니 성태형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저 저 찍으셔도 되는데 그 다음에 세아가님 무조건 찍으세요. 아니,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수호마 부모님이랑 같이 기름통에서 하다가 세아 씨 말 들어봅시다. 아 진짜 못 봤어요? 예 진짜 못 봤고요. 전 전기실에서 캐스터가 지나쳤습니다. 못 봤어요. 근데 이거 제가 세아 아까 전에 임포스터일 때 그 계속 봤는데 세아는 임포스터면 말이 없어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이렇게 처음에 붙잡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작극할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거는 아니 봉준이 형 일단은 뭐 세아가님 말도 맞는데 저는 소마님 반박 좀 부탁드릴게요. 저랑 같이 기름통에서 아니, 하셨잖아요. 기름통 하고 왜냐면은 그때 나를 충분히 죽일 수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었단 말이야. 아니야, 근데 근데 소매 씨 이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창고에서는 웬만하면 안 죽여요. 아, 창고에서 웬만하면 안 죽여 잘. 그러면 아니, 그리고 저랑 소마 뽀뽀님이랑 계속 같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소룡이 말, 아 세아 말 들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이거는? 아, 네, 자 소룡이 달아. 그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니면 세아가님 그 다음. 알았어, 알았어. 그것도 맞고 소마야. 괜찮아요. 소마야. 네? 나 처음부터 소룡이랑 끝까지 같이 있었던 거 아니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었어. 그럼 찍을게요. 오케이. 그럼 끝났어요. 그 다음 세아가님 찍으세요. 저 죽을게요. 여기 억울하든지 말 그래. 빨리 너도 더 찍어. 네 인포 멘트 똑같고요. 아까 인포 걸렸을 때 멘트 똑같고요. 어 그리고 늦게 찍는 것도 똑같고요. 자기 예. 저 찍고 어, 아니면 얘 찍으세요. 멘트 똑같고요. 예 그리고 자기 자신 늦게 찍는 것도 예. 형 무조건 찍지로 말 거니까요. 아, 싫어 씨발라마 찍을 거야 개새끼야. 빨리 찍어라 이 소룡. 오 아니 아 이거 무조건 이 소룡입니다. 예예예 예. 이거 아니, 나를 말이 안 하네요. 소룡이 맞네. 과연? 어? 아니야? 그럼 내가 맞아. 못 볼 수가 없는데? 세아님 못 볼 수가 없는데라고. 일단 저는 무랄 한번 쫓아가 볼게요. 검 창고에 미션 3개 있는데 세아가 야 전등 좀 고쳐라 얘들아. 전등 꺼지면 불안하다. 세아가 무랄. 어 이 둘은 무조건 아니네. 껌인 아니야. 껌인노 아니야. 껌인노. 아 나 너무 혼자 있는데 아 좀 불안한데 씨발 미션 해야 되겠고. 껌인노 껌흰노 자 마이크 좀 켜줘. 일단은 껌인노는 아니에요. 껌인노 아니고요. 이번에 어디서 죽었나요? 제가, 이거 제가 CCTV 앞에서 봤습니다. CCTV 앞이라 그러면은 보안실이네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시체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맞죠 상렬 씨? 아 좀 부패돼 있었나요? 네 좀 약간 많이 부패돼 있었거든요. 상렬 씨 맞죠? 시체요? 네 시체가 좀 많이 오래돼 있었죠. 네. 아 맞죠. 그러니까 상렬 씨가 이제 죽여놔가지고 이제 좀 약간 시체가 오래됐었어요. 맞죠? 저는 미션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CCTV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쑥 떨고 가시더라고요. 자 이거는 좀 빨리 달아도 되나요? 죄송한데. 빨리 달게요. 네, 빨리 좀 답시다. 아니, 아. 아니 찍고 보지 말라니까요. 아니 찍고 보는 게 아니라. 아니 봤다잖아. 봤다잖아. 본 거는 찍을 수도 있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 아, 이거는 봤다잖아. 봤다는 찍어야지. 아니 상렬 씨 CCTV에서 왜 죽여요? 저는 찍을게요. CCTV 앞에서 왜 죽이냐고요. 자 마지막 최후의 변론 해보세요. 나 아니면 봉준이다. 아니야 봉준이 아니야. 자 껌인노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세요 껌인노. 깜짝 놀랐네. 쓱쓱 가고 와 어디 가자. 자 껌인노. 아니 CCTV에서 미쳤네. 자 다른 사람 한 명만 더 찾읍시다. 자 마이크 좀 꺼주세요. 자 껌인노는 일단 아니다. 철구 유주 무빙 이상한데. 유주 무빙 이상해요. 유주 무빙 상당히 이상합니다. 유주 무빙 이상해요. 유주 무빙 이상한데. 아 씨발 불안한데.
아 일단 네. 산소고 가요. 어디 산소실까지 갑시다 일단. 이거는 발견해 찾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 미션 해봐야 크게 의미 없어. 지금 나 혼자 미션 존나 하고 있는 그 느낌이라서. 오케이. 76702 체크. 체크. 아 항의실 들어가도 되나? 나 유주 의심된다. 아 씨발 유주 의심된다니까. 맞나? 오케이 이제 세아가 있으니까 미션 여기 빨리 해버리고 빨리 뜹시다. 유주님이랑 좀 떨어져 있읍시다. 유주 눈치 본다. 유주 온다. 유주 온다. 유주 죽이려고 오는 딱 임포스터 무빙이죠. 자 세아가 같이 다녀. 왠지 유주일 것 같아. 세아가 같이 다녀. 오케이. 이거 봐 유주 이상해. 세아가 어디가 나 위로 갈게. 오케이 이거 좀 같이 하자. 유주야 유주 무빙이 너무 수상스럽다. 100% 유주다 이거. 의무실 미션하게 철구야 따라온나. 철구야 너는 아니지? 철구야 넌 아니지? 어 넌 아닐 것 같아. 넌 아니고 이거 100% 유주인데. 철구 따라다녀야겠다. 오케이 철구였네. 마이크 좀 켜줘. 자 이거 경크인데요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철구가 죽였어요. 네. 세아 아씨 봤죠? 네. 빨리 달고 리게임 갑시다. 담배네 피고요. 예. 네. 와 진짜 좀까지 못한다. 세 명 했는데 이거 있었네. 와 사람 있어요 당신? 아 근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CCTV로 봤거든요. 네. 철구 씨. 성지고 캡틴이 죽였어요, 맞죠? 이거 내 성태 옆에 한 명 더 있었어. 어 맞죠. 그게 성지고 캡틴이야, 인정? 그러니까 성지고 캡틴 옆에 있었는데, 이거 왜 자꾸 몰아가지고? 재밌다. 오케이, 나 내가 코트 찍을게, 인정. 아 왜 그래? 아 자 세아 아가씨 보셨죠? 네. 예, 잘 가고 철구. 야 이 멍청한 새끼야, 거기서 다 같이. 다릅니다. 거기 세 명인데 거기서 찌르면 어떡하냐. 창고에 사람 죽이는 거 아니야. 창고 너무 넓어 임마. 야 성태 왜 자꾸 내 주변을 맴돌아 이 새끼. 마보. 아 자 말씀드릴게요. 저 빠이 저 노란색 분홍색 하얀색은 아니야 절대. 근데 이제 의심되는 형이 사람이 형밖에 없는데 형 무빙이 그냥 임포스터야. 형 무빙이 남순이 딩키가 한다니까 개새끼가. 왜 갑자기 나한테 말을 걸어 병신아. 형 다시 봤어요 여러분들 새 맵으로. 아 다른 맵 가게? 애들 내절 올 텐데 괜찮겠어? 아니 그거 다른 맵 가자는데? 처음 한 사람 많아갖고 힘들 텐데. 로즈 올려줘 지도. 올려줄게. 와 이거 진짜 대가리야. 야 너 전기 끄는 거로 가고 뭐 이렇게 하면 전기 끄라면 내가 헷갈리잖아. 아 우리야 말해. 아 나 좀 그만 죽이라고. 아니 저리 좀 그만 죽여. 아 우주 선배. 나도 말하고 싶어. 아 네 족구 형님. 철구 형. 뭐야? 형 어디 갔어? 마이크 꺼졌네. 아 근데 저 형 전기도 안 꺼졌는데 전기 끄고 간다니까. 아 존나 웃겨 죽겠어. 아니 근데 임포스터 처음 걸렸는데 남순이 형이랑 같이 걸린 게 레게노입니다. 아... 근데 남순이 형 근데 CCTV 보자마자 사람 썰고 아직 존나 역격해 옆으로 가는 거 개역했어. 나 몰랐어. CCTV 불 켜놓은 거 몰라가지고. 아, 아 임포스터 존나 안 걸리네 근데. 아 근데 진짜 오리 언니 좀 그만 죽여. 오리 언니는 계속 퍼블이야. 한명 누구야? 나왔어요. 한명 누구야? 오리 언니. 오리야 들어와. 뭐야 코드가? 빨리 들어와라. 그 새로 했어 새로. 와 노란색이 존나 인포가 안 걸리나? 뭐야? 어 나가
너무 안 걸리네. 예, 유령인 상태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미션도 하고 카톡도 하고 하세요. 자, 수성성 맵입니다. 마이크 꺼주시고요. 시발, 난 맨날 크로우냐. 자, 전부 거의 다 왼쪽 루트 타고 있네요. 소룡이랑 소며 상렬이랑 같이 있네. 소며랑 상렬, 아, 저 상렬이랑 소룡이랑 상렬이랑 소룡이랑 중간쯤에 사무실 쪽에 있었어요. 소매도 왔고 사무실 쪽에 소령이 상렬이 같이 다녔고 오케이. 어느 정도는 자, 전등 야무지게. 와, 오래 걸리네 이거. 자, 전기실 갑시다. 벌써 밝혔네. 좋아. 물알 있었고 상렬, 소미야, 소룡. 어? 소룡이 씨발럼. 잠시만요. 잠시만요.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거 그 오른쪽 실험실 쪽에 있었고요. 일단 아닌 것 같은 사람, 소멸 때 죽어버렸고, 상렬이랑 무랄이랑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소룡이가 너무 티나게 사람 죽여놓고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예. 네, 제가 발론 부탁드릴게요. 네. 소마님이랑 그리고 소마님이랑 그 남순영님이랑 같이 움직였고요. 아니 너가 그 시체에서 왜 3초간 와리가리 치고 있었는지 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와리가리 쳤다고 친 적 없고요. 개소리를 하시고 저 뭐야, 저는 실험실에서 자, 일단 너무 대화할 가치가 없는 개 같은 소리를 하길래 전 바로 그냥 달아버리겠습니다. 소룡이 또요? 오케이. 일단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나는 봤으니까 나는 다는 거야. 아니, 제가 반박을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전판에도 제가 소룡님 이거 왜 안 눌렀냐고 했는데 3초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그럼 진짜 소령아 이거 물어볼게. 네 옆에 시체가 있었는데 그 우주선 쪽이었잖아. 거기서 왜 시체를 못 보는 거냐고. 근데 네가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너를 달아버리잖아. 근데 네가 아니면은 내가 날아가. 네가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내가 우주선에서 시체를 못 본 건 제 잘못입니다. 저는 캐스트를 깬다고 시체를 못 봤어요. 다음부터 볼게요. 저 아니에요. 그러면은 소령이 말을 들을게요. 예. 나도 아까 3시 쪽 갔다가 9시 쪽 갔다가 3시 쪽 갔거든. 근데 소룡이가 안 보이긴 했어요. 저는 못 봤어요. 봉주 씨. 예예예 예, 맞습니다. 이거 보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니 이거 제가 CCTV로 봤는데 이게 성지고 캡틴 씨 옆에 있는 게 마지막 게 소룡이었어요? 예, 맞아요. 예. 네, 저도 같이 봤어요. 아, 둘이서 부비부비 하는 거 CCTV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그 옆에 오른쪽에 그 시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주선 있잖아요. 우주선 쪽에서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노트리스 쪽. 예, 노트리스 쪽 그쪽이었는데 그쪽에서 소룡이. 네. 그러면 이거 제가 말씀드릴 게 둘 다 아니에요. 아, 이거... 소룡이가 근데 너무 시체를 못 본다. 아니 왜냐면요. 이게 소룡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와서 성지고 캡틴 씨를 만난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둘 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룡이가 죽이고 왼쪽으로 가는 그게 동선 자체가 시간이 짧아요. 이거 안 돼. 근데 나는 궁금한 건 왜 시체를 못 보세요, 소룡 씨? 아,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아니고 봉준형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CCTV를 보고 있는데 소리를 못 보겠는데 편을 드는 게 좀 이상하긴 하네요. 아니 나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소룡이었다면 저거를 못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모니터 외곽 쪽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바로 밑에서 시체를 밟고 있으니까 나는 소룡이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캡틴 씨 잠시만요. 네? 시간 장면이 뭐라고요? 나는 소룡이를 미션하면서 못 봤다고. 아니 근데 뭐 제가 감싸줘가지고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임포스터는 두 명 아까 해보니까 두 명 빨간색이 뜨더만 왜 펴는 듯이 갑자기? 그러면 지금 당신 지금 아이디 적혀 있는 색깔 뭐예요? 저는 지금 검은 것이죠. 뭐가요? 저 철분 찍을까요? 예? 아 찍으세요. 아 난 진짜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검은 나 시민이라고요 지금. 그거 하야. 나는 미션하면서 나 매도 몰랐어. 미션하면서 다녔다고. 아, 이거 한 사람 많았어요? 그 시민님 하얀색 것인데요? 자 10초 남았어요. 어떻게 할래요? 검은색이라고. 검은색. 검은색 위에 뭐라고요? 미션 뭐였냐고요? 미션 아까 세시 쪽 하고 세리 쪽에서 본 사람 많아. 저 철거할게요. 맞겠습니다. 네, 미션 설명이 안 되네요. 뭐 갑자기 무슨 말같이 대단 치고요. 검은색 드립을 치고 왔네. 검은색은 네 그 네 미래예요. 병신 새끼야. 개소리세요? 마이크 끄고. 아니 근데 여러분들 아 진짜 나 답답한 게 왜 이렇게 시체를 보는데 아니 시체를 못 보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서 이러고 그냥 내려가니까 나는 진짜 너무 의심이 가. 난 그래가지고 아까 상렬이도 그렇게 달았던 거였고 한데 환장하겠다. 내 입장에 너무 답답하고 막 돌아버릴 것 같아. 자자자자 깊은 생각 좋은 생각 자 답답해도 그럴 수 있어. 왜냐 국밥 대전이니까 그럴 수 있어. 오케이 자 넘어가고 이제는 진짜 시체 위에 서 있었다 그래서 절대 의심하면 안 되겠어. 아까 그래가지고 나락을 갔잖아. 오케이 기억해야지. 오리 소룡이 일단 의무실 샘플 요것만 하면 전 미션 끝났는데 미션 성공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좀 기다려서 이거 미션 빨리 끝내버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0초나 남았으니까 알아서들 좀 고쳐지길. 전기실 좀 일단 좀 이동하고 미션 빨리 끝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봐야겠다 누가 문제인지. 응? 누가 방해하네? 모랄, 상류슈메이커, 세아가 모랄, 상류슈메이커, 세아가 확인. 파란색 누구자? 자, 들어보세요. 제가 발견했고요. 어디서 발견했냐면은 사무실 오른쪽에 있었어요. 사무실 바로 오른쪽에서 문 열고 있는데 문 열자마자 거기서 죽어 있더라고. 바위 위에서 일단 무랄 상렬 쇼메이커, 상렬 쇼메이커 죽었네. 무랄 상렬 쇼메이커 나 오리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일단 사무실에서 물통 체크하고 있었는데 코트형을 봤고요. 그리고 실험실에서 무랄 형이 아까 전에 캐스트 깨는 거 봤습니다. 무랄 씨. 예.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이동 루트가 어떻게 돼요? 저 지금 그 미션 다 깨고 12시 쪽에 미션 하고 나서 네. 수리하려고 9시 쪽으로 가는 상황입니다. 9시 방향으로 갔었다고요? 네. 9시 방향으로 내려가는 걸 제가 보긴 했는데 이제 벤트 쪽을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의심이 갈 만하거든요. 일단은 무랄 씨는 의심은 예. 좋은데 저는 아닙니다. 왜냐면 아닌 이유를 말해드릴게요. 왜 무라를 아니냐면 아까 전에 저랑 그리고 형을 감쌌어요. 코트 형을. 그것만 생각해도 아닌 거예요. 내가 팩트로 초반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저는 코트랑 봉준은 아니라고 치면 오리 세아가 둘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근데 오리. 캡틴님이
그걸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저 계속 같이 있었고 사무실 들어. 세아가님이죠. 지금 말씀하시면 세아가님 맞죠? 네네. 그럼 오리님 맞네요. 오리님. 네? 자 마지막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어떻게 다니셨는지 알리바이 좀. 저는 실험실 쪽에 있었는데요. 네? 실험실 쪽에서 표본 가, 보관실 거기로 내려가고 있었는데요. 실험실 그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오리님을? 아니 저는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저는 왜냐하면 통신실에서 사무실로 갔기 때문에. 아니 아까 코트님 나랑 마주치지 않았어요? 죄송한데 제가 오리. 아니 이번에 마주쳤잖아요. 근데 이번 편에 두 명 죽은 거 아니야? 성태 오빠도 죽은 거 같은데? 아니 나 오른쪽에서 봤잖아. 나 아닌데. 아니 나 봤잖아요. 그니까 문 앞에서. 어 지금 오리님이 너무 약간 조금. 근데 나는 일단은 봉준이 형이랑 코트 형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나 아니야. 근데 봉준이 형, 코트 형이 세아가님이랑 오리님을 본. 소령아 나는 소령아 일단. 소령아 너가 저기 뭐야 봉준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야? 봉준이 형이 아닌 이유가 처음에 저희 둘을 카바를 쳐줬고요. 그리고 아까 같이 캐스트를 깼는데 저를 죽일 타이밍이 있었는데 저를 안 죽였어요. 아니 대지 씨. 예예. 예. 아니 제가 그 둘이 의심받는 상황인데 제가 만약에 그 이포스였다면 네. 저 틀딱 늙은이 새끼를 저 잡았겠습니까? 예? 그렇죠. 아니 저 얼굴 땅장맨을 잡을 리가 없지. 아니 그러면.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 저를 전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확실히 우리 셋은 아니에요. 그럼 세아가님이랑 네. 오리님 둘 중에 네, 한 명인데. 저는 네. 맨 처음에 정기적 꺼냈을 때 정기를 킨 게 저랑 캡틴님이랑 성태 오빠랑 한 명. 맞아. 거기서 나 거기서 봤어 우리가. 어, 우리 네 명이 거기서 만났어. 맞아, 전기실에서. 계속 타서 왼쪽에서 미션 찾다. 그러면은 오리님일 수밖에 없네. 왜냐면은 오리님일 수밖에 없다고 봐. 맞아. 오리님을 해보세요. 달아. 아니야, 이거 세아가 내가 봤어. 아니야, 세아가는 오른 왼쪽 루트로 탔었어. 내가 그걸 봤어. 나 세아 같은데. 나 오리님 하기. 아니면 세아가 닮으면 되지 뭐. 네. 일단은 오리님 오리가 의심돼. 맞아 아까 좀 목소리 톤에서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 역시. 맞네 역시. 이거는 멘트. 완벽했어. 아주 완벽했어. 오리님이 저렇게 못하는 개국밥이네. 아니 봉준이 형을 왜 죽여 씨발 우리를 카바할 텐데. 오케이 야 조코야 쌈면에 피자. 쌈배한테 피자. 제출이 어땠습니까? 아 너무 깔끔해. 저 색깔 아무리 생겨 레게노였습니다. 레게노. 레게노. 어 레게니언. 한병 누구야? 한병. 조구야. 철구. 나 오줌 좀 빨리 싸볼게. 네네. 시체를 보면 좀 리프를 누르세요. 왜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 소령아 진짜 나 아까 너 계속 의심 갔던 게 자꾸 시체 좀. 어 자긴요. 봐라 확인해라. 어 자 형님들 일단 제가 그 형님들 제가 지금 담배 한 대 피겠습니다. 예 이거 오랫동안 하면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거든요. 예 오늘 자꾸 극락과 나락 사이를 자꾸 왔다 갔다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진짜. 예 담배 한 대 빨리 피게요. 예 좀 힘드네요 솔직히. 예 빨리 죽고 싶어요. 왼쪽 루트 상렬이 상렬 유주 왼쪽 루트. 아 상렬이가 나지렸네. 오케이 나이스. 쌈배한테 피고 바로 미션 가겠습니다 형님들. 내 시체 좀 봐라 얘들아. 어? 이 시체 사무실 오른쪽 바이탈 체크하는 데 있잖아요. 그 바로 오른쪽에 나가자마자 있었거든요. 오리님 시체? 바이탈 바로 오른쪽에 나가자마자 있어. 문 지금 닫혀 있었는데. 바이탈이 그 중앙이죠. 거기 사무실 오른쪽. 바이탈을 뭐라고 어디로 써? 뭐 이름이 뭐야? 사무실 오른쪽 이름 없어. 사무실 오른쪽 간.
그 용암 옆에, 용암 옆에. 보라색, 보라색. 자, 일단 누가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말반은 돼지 새끼 죽인 거 정말 잘했습니다. 네. 네. 아니 유주 씨, 그거 네. 윤 씨 왜 그 미션 안 하세요? 아, 저 산소 공급실 입구에 찾아가지고. 예? 아 근데 성태형 제가 봤을 때는 유주님은 저랑 같이 했었는데 저 양반 굿밥이라서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번에는 임포스터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자 그러면은 일단 철구형 아니고 한 명 더 있었는데 무기고 쪽에 통신실 쪽에 저는 저도 있었어요. 저도 무기고에서 하고 있었고요. 유주님 짱짱맨님 소룡이 새하가님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소마 뿌뿌 상류 쇼메이커 무랄 김성태 형님인데 그 저는 네 명 못 봤어요. 일단 제가 괜찮은데 일단 네. 저 족 같은 추리력으로 제가 일단 또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네. 제가 이제 바이탈이 어딘지는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오른쪽으로 가다가 소멸을 만났었거든요. 네. 맞음. 네, 소멸을 만났었는데 그래서 저희 둘이 오른쪽 동선에 있어서 일단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왼쪽 동선 탈 사람이 나랑 성지고 캡틴 한유주밖에 없는데 성지고 캡틴 날라가 있네? 날라가 있으면은 나도 왼쪽 동선 탔는데요? 예 뭐라고요? 어? 그러면 저희 왼쪽에 세 명 있었는데 나는 네네. 아니면은 성태 씨 아닌가요? 저도 아닌데요? 왼쪽에 나 있었는데? 그럼 세 명인가? 성지고 캡 아니 성지고 캡틴 시체가 어디 있지? 어디서 날라간 거지? 그건 모르겠어. 나는 아니 그 세아가 지금 오리 시체를 본 거야? 어. 바이탈 오리 시체 본 거야 이거. 야, 내가 이거 마지막에 통신 기기 그 고쳤잖아 성태 오빠랑 나랑. 어. 그때 사무실 쪽에서 나온 사람을 찾아야 돼. 아니 인방길 안 보고 나 지금 적어봤어. 그 저는 뭐 시간 봤어 시간. 그때. 어. 왜냐면 1시까지 직호형네 집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위치 어디세요? 아 이거 위치? 하고 한 판만 더 하고 막판 해야겠다. 저는 나 지금 잠은 자야 돼. 잠을 못 잤어. 어. 아 잠시만. 아 근데 잠깐만요. 저 철구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새끼 죽은 게 아니라 말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저는 다 말할게요. 네. 성태랑 소룡이 봤습니다. 6시에서. 맞죠? 아 저 아니야. 무기고. 그래 나는 6시에서 미션했어요. 아 무기고에서 올라오긴 했어. 그래 그 소룡님 그 어디서 나왔어요? 무기고 가기 전에 어디였어요? 저는 무기고 가기 전에 이제 사무실에서 관리실로 갔다 이제 무기고로 내려갔죠. 그러면 이거 위에서 소룡이야 게임에 너무 과몰입하지 마라 개새끼야. 세금 한번 준다. 아 동선이? 병신 아, 채팅창 나갔네. 어디서 사무실로 들어갔어? 사무실 블랙에 줄게잖아요. 왼쪽 오른쪽. 사무실에서 이제 관리실로 내려가서 거기서 제가 그 뭐냐 관리실에서 무기고로 간 것 같습니다. 오른쪽 바이탈 쪽 안 나갔어요? 근데 이거 스킵하면은 두 명인데 이거 두 킬 나는데. 아 우리 코트넷 거 형님 아니 근데 감사합니다. 몇 개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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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스킵하겠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아 소룡님 같은데? 저도 스킵하겠습니다. 소룡 소멸 이걸 저 약간 의심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안 온 건 봤어. 소룡 소멸? 근데 철구 형 저를 왜 찍었죠? 씨발 인포스터네 이 개새끼야. 너 들켰다. 다음에 더 중요해. 왜 소리야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병신아. 디보 바로 불러게 해줄게. 잘 가고. 아까 쳐내. 아까 쳐내면 돼. 게임에 가물이만 새끼들 바로 쳐내면 되지. 이거 바이탈 앞에서 야 잠시만. 나 성태 어디서 죽은 줄 알아. 정확하게 6시 오른쪽에 죽었어. 살짝 오른쪽. 나 이거 바이탈에 새아가님만 했었는데 새아가님 죄송한데 바이탈 앞에서 제가 발견했고요. 네 같이 있었죠. 봉준이 오빠랑 전기를 켜고 제가 바이탈 체크를 하려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상렬소가 거기서 앞에서 나왔죠? 근데 안에 네, 이거 정확하게 관리실 쪽에서 준 거야. 관리실에서 만난 사람 없어? 난 동생님이랑 있었는데 새아가님 자작하지 마세요. 어? 아니죠? 아니죠?
아니 세아가님 진짜 보신 거예요? 저 이거 이거 뭐였고 정기가 일단 경크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믿겠습니다. 아니죠. 무조건 상렬씨입니다. 상렬씨. 일단 상렬씨요. 아니 근데 상렬 상렬씨가 아니면은 그다음 님 뒤져요. 아 저 다세요. 상렬씨 아니면 저 다세요. 아니 논리를 말씀해 보세요. 아 저 다세요. 왜 이렇게 코반쳐 주시죠? 아 혹시 어? 야 이거 상렬이 맞으면 이거 소력이다. 상렬이 맞으면 소력이다 이 새끼. 맞나요? 일단 걸어. 이거 걸어. 저는 세연이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아니 남순 씨 반박을 해보세요. 아 왜 이렇게 세연이 아니 같이 있었는데 세연 씨가 죽인 걸 봤는데 무슨 반박을 해요? 아니 세연 씨가 죽인 걸 봤다고요? 이 새끼 일단 아니, 맞네요. 왜냐면 세연 씨가 경쾌를 했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 조용히 하세요. 저 이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CCTV 보고 있었어요. 한시 쪽에서. 근데 다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상렬 쇼메이커가 죽이는 거 봤습니다. 일단 확인. 아 이렇게 몰아가지는 마세요. 제가 봤어요. 그리고 세아가 바로 그거 누르는 것까지도 봤어요. 오케이 확인요. 아 무라이 씨 제가 죽이는 거 봤다고요? 네 제가 CCTV로 봤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실드친 소룡님까지 달고 가겠습니다. 그쵸? 아니 네. 저를 왜 달죠? 저는 동생님을 나를 죽였는데 내가 시체 봤는데. 아니 세아가님 저 아니고요. 네. 통신실에서 일을 했고요. 저는 카바를 치는 게 아니고 팩트를 말씀해주라고 말을 한 것뿐입니다. 팩트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제대로 못 들었다고 논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셔야 제가 이해를 하죠. 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 아니면 세아가 죽이세요. 과연. 와 이걸 몰아가네 시벌. 제가 봤으니까요 쇼메이커 씨. 와. 안구 소롱이 쫓아다녀보자. 소롱이가 뭐하냐 소룡이. 소룡이가 아니네. 어디서 봤죠? 어디 왔어? 그 아, 줘봐 맥 줘봐 맥. 안돼 씨발 본 사람이 의미 없는 사람이네. 자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7시 진영에서 올라가는데 저는 한효주님을 봤습니다. 한효주님 맞추셨어요. 한효주님 내려오는 동선이었어요. 아니 저는 그러면은 소마뽀뽀님이랑 마주쳤는데요. 같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일단 조용하세요. 일단 잠시만 방금 연두색이었잖아. 응? 예? 아 너 뭐하냐? 캔맨구. 아 잘못 봤어. 아 성태 처음에 죽었죠? 아니 노란신가요? 아 잠시만요. 성태 언제? 성태가 방금 죽은 건가요? 아니 유진씨 좀 말해주세요. 아니 아, 죄송한데 전 철구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다고요? 한유진씨 그 무대에서 저를 못 봤다고요? 야 이거 한유진 나 찍어라. 나 진짜 손가락 걸게. 아니, 내가 보고 나를 못 봤다고요? 바로 모니터 있는데 눈깔이 없으세요? 아니 근데 7시에 저를 못 봤다고요? 일단 전 소마 부부님이랑 같이 있었거든요. 아니 예. 우리 어디였는데요? 유주님이랑 모랄님 모르겠습니다. 자, 제가 7시 미션하는 도중에 네. 두 개 하는 도중에 그 뭐야 유주님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미션하려고 내려왔구나 생각해서 올라가는데 성태 시체가 보였습니다. 성태 시체가 보였다고요. 그럼 그래서 학교비를 찍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유준님이 유준님 말을 해보세요. 반박을 좀 해보세요. 아니 저는 그 왼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보일러실에서 미션 두 개 하고 이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 참에 아니 철구님을 보셨나요? 아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불안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잘 봐. 생각을 해봐. 위에서 죽이고 내려온 거야.
아니 근데 왜 무랄님은 한마디도 안 하시죠? 왜 한마디도 안 하시죠? 그는. 근데 제가 말해도 되나요? 예, 네. 말씀해 보세요. 김성태는 그 전에 죽었는데 이 개새끼야? 아, 그 전에 죽었어요? 아, 그러면 아니에요. 한유진 아닙니다. 아니,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철구님 말만 들어보면은 저는 소마뽀뽀라 있었고 유주님도 아니다. 그럼 철구 짱짱이랑 무랄 둘 중에 한 명이라는 거네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은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김성태를 봤다고 하는데 뭐 갑자기... 아, 잠시만요. 신체 흰색이었대요. 신체 흰색이었어요. 방금 중에 생각하죠. 아니, 흰색인 거 어떻게 알아요? 흰색 그 색깔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아냐고요? 채팅 봤어요? 아니요, 상만이가 가르쳐 주는데요? 뭐야, 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소마뽀뽀님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일단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나는 7시에서 미션하고 있었고, 네. 한유진을 만났는데, 지금 나한테 두라를 가고 있다. 근데 위로 갔는데 씨까지 보이네? 이거는 100% 한유진입니다. 한유진이에요. 한유진님은 그러니까... 반박 좀 부탁드릴게요. 내가 활성으로 찍었잖아, 그래서. 예? 죄송한데, 저는 시체를 본 거예요? 뭐라고요? 흰색 시체를 본 거예요? 아니, 시체가 색깔 그 나오죠, 맞죠? 네. 아, 나오네, 그러면. 이게 연두색 아니면 흰색인데,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나는 확성기를 찍었어, 시체를 보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색이었는데요? 흰색 아니면 연두색, 근데 연두색 아니면 흰색. 의미 없고요. 무랄님 어디 계셨죠? 저는 12시 쪽에서 바이탈 위쪽에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은 위쪽에 있었고 유주님은 밑에 있었고 철구짱짱맨도 밑에 있었다? 어, 나 7시에 있었어요. 제가 무할님인데요? 아니 제가 위에서 죽었다며. 아니야, 한유진 찍어봐. 나 지금 믿어봐. 나 진짜로 왼쪽에서 죽었다니까요, 소룡씨. 아니 한유진 찍어. 아, 진짜 믿어봐. 오케이. 한유진 진짜 믿어. 한유진 맞아. 일단 철구님 혼자 찍었는데요? 예? 아이 뭐야, 왜 나를 죽여. 소룡이 죽인다. 오, 자작을 하네. 봤습니다, 유주 씨. 봤습니다, 무랄 씨. 앞에서 목 빼는 거 다 봤습니다. 소나 씨, 일단 둘 중 한 명이요. 무랄, 일단 무랄 진짜 무랄 씨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소나 씨 어디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저 어디 있었어요? 그 정확하게 그 미션하고 사무실. 계셨잖아요. 오른쪽 밑에서. 그러니까 중앙에서 미션하고 계셨잖아요. 저 그거 어, 맞아요. 보고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 그거 보고 이제 바로 소룡이가 저쪽에 있어 가지고 갔는데 소룡이가 죽어 있었어요. 근데 그 위에 유주가 있어서 제가 아닙니다. 소매 씨 그게 아니고요. 근데 소매하는 소매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거 보고 나서 어, 뭐지 하고 왼쪽으로 갔는데 죽어 있어서 제가 바로 리포트 누른 겁니다. 유진님은요? 어, 아닙니다. 저 무랄 씨가 계속 쫓아오길래 어, 이거 혹시 같은 팀인가 해가지고 제 알리바이가 되어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계속 쫓아다녔는데 앞에서 바로 목 잘리는 거 제 눈으로 정말 그러면, 진짜 그러면, 진심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유주 씨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이게 네. 당신이 안 죽였으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랑 똑같은 그냥 저랑 똑같은 동성인인 건데 그러면 소멸을 봤을 텐데 소멸 봤어요? 아니요. 봐요. 아니 무랄 씨가 뭐 동생 같은 거 타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 처음에 상렬이 잡은 거 접니다. CCTV로 봤다고 한 거. 근데 맞죠. 제가 어떻게 되나요? 찍으세요. 당신이 잡은 거겠죠. 목을 벗겠죠. 아 소멸님 진짜 저 믿으셔야 됩니다. 안 통합니다. 유주님 안녕히 가세요. 소멸씨 왜 잠깐만 안녕히 가세요 나랑으로 야아 정말
쉽다. 아, 너무 쉽다. 너무 쉬워. 아이고. 자, 소미야 날아가자. 소미야 날아가자. 자, 비트 주세요. 아니, 한유주가 존나 못해. 아니, 씨발, 크론 존나 걸리네, 진짜. 와, 이제 좀 짜증난다. 좀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좆버그 걸렸네. 아, 조카 다 하기 싫다 진짜. 아, 너무 안 걸리잖아. 어. 아, 인포 씨발 너무 안 걸려. 이거 좀 인포 좀 자주 좀 걸리게 좀 해 줘야 되는데. 모르겠다 이거는. 와,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자, 성태 어디서 죽은지 압니다. 7시 진영에서 죽었습니다. 7시 진영. 7시 7시예요? 죽었는데? 아니, 밑쪽에서 죽었어요. 나랑 성태랑 마주치고 성태 밑쪽 내려가는 동선이었는데 뭔 소리 하세요? 방금 말하신 분 누구죠? 저요. 세아가님이랑 성태랑 원래 같이 있었어요, 맞죠? 죄송한데 저는 CCTV실이고요. 저는 CCTV로 한 명 확인했는데 지금 다른 한 명을 먼저 잡고 제가 나머지 범인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CCTV로 목 자르는 거 봤습니다. 저 경크고요, 저는요. 오호. 그리고 형님들, 아니 형님들이야. 그리고 이거 CCTV실에 CCTV 달려있지 않아, 벽에. 거기 빨간불이 들어와 있으면 CCTV 켜져 있는 거니까 거기서 죽이시면 안 돼요, 모랄씨.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고. 일단 무랄 가고 제가 일단은 또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무랄 찍어, 무랄 찍어. 아, 저요? 경크라면 경크잖아요. 어, 경크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천안의 신체는 어디서 찾았어요? 이거 한 명? 한 명 더 찾아야 되거든요? 철구 의심됐네, 철구. 아니, 저, 아니 저, 자, 저를 왜 갑자기 몰아가죠? 저는 미션 한 재밖에 없는데요? 그냥 의심돼요. 아니, 내가 만난 사람이 성태라 세아가니 저 보셨죠? 세아가니 저 봤잖아요. 못 봤다는 거 같은데. 아니 세아가니 저 봤잖아요. 성태랑 같이 있는 거. 저 전기실, 전기실에서. 뭐라. 아니 아까 한 9시쯤인가? 거기에서 전기실인가? 거기서 미션하고 있을 때 나랑 마주치고 난 밑동서로 뭐라. 내려갔잖아요. 9시는 용암인데. 죄송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니 이런 식으로 사람을. 아니 나 9시에서 미션하고 나는 미션만 했다니까요. 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진짜. 철구 씨. 일단 아 저 찍으세요 디지시로면 네 아, 해보세요. 씨발 이거 나 저는 시발, 아닙니다. 아 진짜 아 철구야 화이팅. 오. 자 오케이. 우리. 우리가 누굴 죽일까?
옆에 뭐 좀 마실 거 없냐? 물만 먹으니까 좀 그렇다. 류수 좀 주라. 류수 음료수. 우리 누굴 죽일 것인가? 우리 10살이 누구 못 죽이네. 소령이 죽을 필인데? 아니네. 오케이 오케이. 우리 튀어. 오케이. 자, 철구 씨. 예, 말씀하세요. 왜 죽였어요? 뭘 왜 죽여요? 저 말씀드릴게요. 저 죽인 적 없고. 왜 자꾸 사람을 보러 가시죠? 난 그게 더 의심하는데요. 죄송해요. 뭐 하셨어요, 미션? 저 미션 아까 뭐였지? 나 물 받는 거라 맨 오른쪽 1시 방향에 그거 뭐지? 항공선 타는 것처럼 동그라미 그려지면서 그거 했습니다. 1시 방향. 제가 미션 했어요. 어디냐, 수채가? 저는 일단은 그 뭐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우리를 한 번도 못 봤어. 저는 무기고에서 이제 무기고에서 갔다가 관리실로 가려고 했는데 일단은 소마님은 일단 아니고요. 제가 봤을 일단은 맨 처음에 경크를했기 때문에 아니고 철구 형도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캐스트 깨는 걸 봤어요. 한유주랑 우리는 우리 씨 동선 대보세요. 저는 소룡이 랑 마주쳤습니다. 죽기 전에 나랑 같이 있었잖아. 아, 오리님을 봤긴 봤어요. 같이 있었어. 아니 오리님을 봤긴 처음에 봤는데 그때는 다 같이 있을 때예요. 아니 죽기 직전에도 같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이제 오리님을 봤긴 봤습니다만 다 같이 있을 때라 가지고. 어 그러면은 아니 누가 여기서 진두지휘할 사람이 없어? 철구가 누군 거 같아? 아니 저는 솔직히 당신이 좀 약간 의심 가는데 왜 자꾸 저한테 몰아붙이시죠? 만만한 게 너니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철구 남선은 병신이에요. 모르고 일단 소만님 아니고 유진님, 오리님 저 셋 중에 한 명이에요. 저도 일단 넣을게요. 유진님, 왜냐... 오리님 셋 중에 한 명이라고? 어, 유진님, 오리님 저 셋 중에 한 명이고 남순 철구는 병신이에요. 그냥. 싫어가지고 나와 죽여갔다. 그럼 한유주네 이거 한유주. 아니 한유주 아니면은 오리 아니면 저예요. 아니 이거 한유주 아니야. 한유주 미션 나왔어. 나랑 많이 만났어. 오케이 한유주 아니죠. 그러면 네. 저랑 오리 둘 중 한 명이에요. 남순 많이 만났어. 우결해 병신 새끼야. 아니 제가 볼 때는 상렬이에요. 상렬이. 아니야 남순이 병신이 아니야. 남순이 병신이고. 병신은 왜 병신? 그러면은 저랑 오리님을 죽이시면은 제가 봤을 때 나올 것 같아요. 한유주님은 왜냐면 철구 짱짱이 계속 봤다라고 치면 소마 뽀뽀는 경크를 했던 사람이고 남수는 병신이고 그럼 소룡 오리 둘 중 한 명 임포스트가 있지 않을까 저는 냉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저를 죽이셔도 되고 오리님을 죽이셔도 돼요. 근데 내가 내 기억자 오른쪽에서 나 초록색을 본 것 같은데? 나 초록색 봤어. 나도 본 것 같은데?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아닌 거지. 아, 초록색 아까 세 집안에서 나랑 마주치지 않았어요? 아니야, 초록색이 오른쪽에서 본 게 아니라 내가 원래 왼쪽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다시 나가려고 했는데 그 나갈 때 그 원래 들어올 때는 시체가 없었는데 나갈 때 시체가 있었어. 그때 나 초록색 본 거. 어, 그럼 시체를 봤다는 거죠? 아니, 나는 파란색을 아니 시체는 내가 눌렀으니까. 근데 이미 그 사람은 떠나고 있었다는 거지. 어, 그럼 일단은 초록색도 있었다라는 거는 약간 의심을 해볼 만한. 아니, 근데 내가 오른쪽 동선에서 죽은 거잖아, 맞지? 네. 오른쪽에서 내가 본 사람이 있어. 일단 분홍색 봤고 초록색, 아 파란색 봤어, 파란색. 파란색은 아니에요. 왜냐면 경크를 했기 때문이죠. 경크가 뭔데요? 경크가 이제 그 자기가 범인을 생각이 나는 것 같으면 아니지 저게 전략일 수도 있죠. 아니 전략이 아닌 이유를 말해줄게요. 전판에 경크를 해서 무라를 잡았습니다. 아니 무라? 아니 이거 야 우리 한유주 뽑아 한유주 뽑아. 아니 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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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유 뭐야 아 스킵된 거 아니야? 오, 야 누구야? 저 존나 잘했어 이번 판. 이번 판 판단 존나 좋았어. 아니 이거 소바야. 너
아 소령이 너무 좋았다. 소령아 좋았다. 와 진짜. 아 소령이 추리력 좋았어. 아니 세아 지금 반 정신 나가 있는 상태. 아니 그거 지금 소멸 반 정신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아까 나락단한테 당해가지고 보고도 못 봐. 아니 세상에 아 왜 그런 거예요? 아니 뭐라고요? 안 들려요. 아니 근데 오리야 너 왜 투표 안 해? 아니 투표로 눌렀는데 핑크를. 아니 오리야 씨발 그만 좀 죽여라. 조커트잖아 진짜. 싹싹 죽겠네 씨발 진짜로. 빠지겠잖아 오빠가 죽을 거야 나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저